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장려금 똑똑하게 챙겨가기 5분 특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자, 청년 창업 기업 세무회계 바우처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거래처 중에서도 이 사업에 신청을 한 거래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았는데 선정이 됐다고 되게 기뻐하시면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소개를 해준 입장에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이 사업에 그 대상자들이 속속 선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수 있으시겠죠?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이두 가지 말만 들어도 빨리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알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청년 창업 기업 세무회계 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청 기간은 벌써 2018년 8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간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기한은 며칠까지 정해진 게 아니라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예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되겠고요. 우선 신청한 분들부터 마감이 되게 됩니다. 지금 2018년 기준으로 100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 예산이 다 소진되기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인터넷 신청 방법. 우리 워크넷이라고도 부르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우처를 신청하실 때몇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선착순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실 때 제출 완료라고 하는 문구가 보이실 거예요. 그 문구가 보이는 분 순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시게 되고요. 우선 신청자 중에서 예산을 소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할 수 있습니다. 홈쇼핑 같죠? 마감되기 전에 마감인 바 지금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접수 마감한 뒤에는 신청한 내용을 수정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청하실 때 신중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자,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워크넷 K 스타트업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셔야 되고요. 이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세무회계 바우처 외에 사실 기술보호 바우처라고 하는 분야가 또 있는데요. 중복해서 적용하실 수는 없고, 지원받으실 수는 없고, 한 분야의 바우처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청하실 때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 있겠죠. 기본적으로 참가 신청서 제출하셔야 되고, 이것도 기본적인 서류죠. 사업자 등록증 제출하셔야 되고, 대표자 신분증은 왜 제출하셔야 될까요? 청년 만 39세 여부를 판단하겠죠.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공동대표가 이 사업 지원에 동의를 했는지, 그 동의서도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출 확인 서류 필요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신청 내용을 한국세무사회가 자격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창업진흥원을 통해서 그 선정자가 선정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선정 절차를 거치고 나서 선정이 되고 나서도 몇 가지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사업비가 들어올 계좌는 따로 만드셔야 돼요. 창업진흥원에서 지정하는 그 은행이 있게 되는데 그 은행에 가셔서 계좌를 하나 따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자부담금이 있어요. 우리 사업비 중에서 약30% 정도 현금 자부담금이 있는데 그 자부담금을 기한 내에 입금하셔야 됩니다. 협약이 종료하고 나서 5년간 우리 사후관리 기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5년간의 각종 이제 재반 의무를 이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청을 할때 어떤 규정을 위배해서 이걸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청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문의는 우리 세무회계 사회나 회계사회 또는 우리 K스타트업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5분 특강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